지우 엄마입니다.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네요. 몇 번 못 봐서. 상견례 때는 미안했습니다. 큰딸이라는 게 그렇대예. 어떨 땐 남편 같고 어떨 때는 또 친구 같고. 아빠한테 기죽고 동생한테 치이고 못난 엄마 만나갖고 마음고생 많았습니다. 우리 딸 그래도 다행히 내 안 닮고 똑똑해서 엄마처럼은 안 살겠구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요새 세상에는 어찌됐든 부모를 잘 만나야지. 혼자 똑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나 봐 얘. 세희씨, 네, 부탁 딱 두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? 지호가 나중에 글 쓰고 싶다 하면 글 쓰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살림은 내가 가서 뭐든 도와줄게. 예.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글 쓸 수 있게 지금 포기 안 하고 엄마처럼 안 살고로 그리 해줘서. 그리고 우리 지호 한번 울면 잘 멈춥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울지 말게 해주소. 울려도 꼭 같이 옆에 있어주소. 울음이 안 멈춥니까? 그럼 같이 가시죠. 울어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가요.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요. 신랑 신부 입장. 가시죠.